죽이네. 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자, 여러분, 산후조리원 먹방 2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예정에는 없었는데요. 아니, 자려고 이제 좀 누워서 편하게 TV 보고 있는데 저녁 메뉴가 랍스타가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산후조리원이라서 화질이랑 음량이 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려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랍스타가 있어요! 어떻게 랍스타가 나왔는지 몰라. 일단 빛깔 좋고요. 여기 전복. 그리고 여기는 감자 샐러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뒤에는 경단, 떡 준비되어 있고, 자, 산후조리원의 꽃, 미역국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잡채. 웬일이야. 발이 좀 아예. 반찬 4종 세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짠! 조미김에 이어서 이렇게 장갑을 챙겨왔는데 랍스타가 또 나왔지 말입니다. 좀 맛있게 잘 먹을게요. 먼저 음료부터 먹고 갈까요? 오늘 간식으로 나왔던 과일 주스. 냄새가 토마토. 아, 피가 맑아지는 느낌. 장갑, 장착! 이것도 가져왔지. 랍스타가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뒤집으면 짜잔! 미치겠다 진짜. 어쩔 거야 이거. 야, 죽이네. 우와. 이 위에 치즈가 덮여있고, 이 안에까지 살이 왔구나. 살이 엄청 통통해. 알코올 꼬랑지까지. 여기에 샐러드 소스로 따라온 건데 이렇게 뿌릴게요. 쫙 뿌려가지고. 우. 그러면 산후조리원의 꽃 미역국을 먹어볼 건데 일단 밥부터 한 수저 딱 떠서 미역국. 미역국은 산후조리원에서 계속 많이 먹었거든요. 병원에서도 먹고 질리지 않는 것 같아. 너무 맛있어. 행복하다. 잡채. 너무 맛있어. 자,
장비 장착하고 여기서 이렇게 조리원에서 먹기 편하게 이걸 다 이렇게 흠집을 내주셨더라고요.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너무 좋죠. 이런 거는 바로 너무 편하다. 전복 모양 내주셨어, 이렇게 이쁘게. 어머. 내가 이렇게 해산물을 먹게 될지 몰랐네. 소스. 와, 와, 그냥. 와, 한 덩이인데, 한 덩이? 잠깐만. 아, 요거를. 대장, 대장. 제가 또 준비한 게 김이 있잖아요? 아니, 꼭 알고 온 사람 같아. 너무 맛있다. 와. 치즈다. 어묵을 살짝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야무지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보이시나? 약간 동치미. 아, 병원밥이나 이런 조리원밥이 잘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돼요, 사람이. 오!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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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 숟가락에 내장이 이렇게 많이 들었어. 여기 위에 이렇게 청경채를 싹 올려줍니다. 어머, 랍스터 초밥스. 너무 맛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맛있다. 이것도 간식으로 나온 건데 제가 여기 다 놓은 거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너무 맛있어. 이렇게 쫄깃쫄깃해. 이렇게 쫀득쫀득.
남은 다리 하나. 아우 아쉽다 아쉽다. 또 먹고 싶다. 감자. 산후조리였네요. 보니까 입맛이 도네.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제가 정말 자려고 했는데 저녁 메뉴에 랍스타가 나오는 바람에 오늘 이렇게 급 랍스타 먹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산후조리원에서 이렇게 맛있는 랍스타를 맛보게 될지 몰랐어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맛있게 먹고 회복할게요. 아니 내가 산후조리원에서 진짜 차를 먹을지 어떻게 알았겠어.